이렇게 관광의 문은 열리는데 서해 5도에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. 최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해경이 단속을 하면 중국 어선은 NLL을 넘어서 북한 해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손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.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연평도에서 3km 떨어진 북한 석도 앞바다입니다. 중국 어선 20여 척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하순부터 중국 어선이 갑자기 늘었습니다. 갑자기 기하급수로 숫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는 거 봐서는 또다시 얘네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. 지난해 5월 연평도 앞바다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한 척뿐이었습니다. 올해 5월에는 사흘 만에 이미 70척을 넘었습니다. 해경은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중국 어선이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면 속수무책입니다. 여기에 쫓아갔는데 이제 바로 그 NLL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못 들어가잖아요. 우리 수 아닌 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서해오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NLL 경계 지점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공동 해상 파시를 열자고 주장합니다. 중국 어선들이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그 장산곶 입구랑 석도 앞에랑 대형 바지선을 띄워서 NLL 해상 파시를 통합니다.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의 위협이라는 걱정을 덜고 조업을 하게 된 서해오도 어민들. 하지만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해가는 한 바다의 평화는 있으나 마나입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